하루도 영혼 없이 키보드만 치고 있습니다. 사직서가 답입니까? 후배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예스맨입니다. 거절을 1도 못합니다. 예스맨 탈출법 알려주세요. 객관적으로 업무 능력은 제가 훨씬 뛰어난데 연봉은 그가 훨씬 높더라고요. 이런저런 막 생각들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들어는 왔지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은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 길이 진짜 내 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을 것 같고. G.O.D의 길처럼. 그렇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 네. 부끄러우면 저희 해보십니까? 얼굴이 가뜩이 나빠졌는데. 말을 했을 뿐인데 왜 부끄러워하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한 번쯤 있으셨지 않을까. 다들 이제 경력이 좀 되시니까. 어떠세요? 그 주영님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영업사원으로 들어오셨는데 또 인사팀으로 또 바뀌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3년차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4년차쯤, 만 4년 조금 안 됐을 때쯤 제가 인사로 가게 됐거든요. 네. 적절한 시기가. 네, 타이밍이 좀 기가 막혔던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이제 영업 관리하면서 어쨌든 노무 이슈들이 있잖아요. 업종들도. 그렇죠. 그런 업무를 지원 일을 하다가 인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된 거여서 그렇게 인사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는 계속 좀 새로운 일이었던 거예요. 네. 인사 와서도 또 새로운 일을 하는 주기가 한 2년, 3년 이렇게밖에 안 돼서.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은 제가 소속이 바뀌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소속이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막 용기 있고 막 도전적인 성향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 너무 만족하면서 사실 다녔어요. 네. 그런 환경을 너무 만족해서 좋은 직장에다 다니다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내가 시장에 더 가치가 얼마일까. 9년 차인데 한 번쯤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남들이 해보는 이직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내가 뭘 하면 좀 행복할까, 내일은 뭘까 좀 이런 고민하다가 사업도 해보고 싶고 뭔가 얘기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해서 지금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되는 케이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축하를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분 저런 생각을 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단독으로. 아, 누가 시켰다고요? 시킨 게 아니라 누가 앞에서 계속 꼬드긴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 먹어봐, 되게 맛있어. 너도 이제 이런 거 좀 먹을 때가 되었단다 이러면서. 오늘 뭐 거의 궁예시네요. 막 두 분의 막 생각을 막 읽으시고 막. 네. 어떻게 맞나요? 아,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그분은 원래 여기 출연 안 해도 항상 출연을 나오고 이렇게 항상 사진 떠 있는. 그러니까요. 자꾸 사진 나오면 이렇게 예, 출연료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지. 뭐 맞나요? 얘기가 일정 부분. 그분하 뭐. 안 맞다고 하면 뭐 약간 거짓말일 것 같긴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아모레퍼시픽에 다니면서 본 분 중에 제일 뭐라 할까요? 싱귤러리티? 독특한 사람. 아, 짜증나는 사람. 저도 좀 살려주셨어요. 좀 아, 독특하다. 저렇게 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해보면서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왜냐면 그분이 저희 회사 나가실 때도 다 말리고 팀장 되고 하는데 너 왜 나가냐 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나가니까. 아, 진짜요? 지금 잘한 거죠? 아, 예, 예, 예. 그래서 아, 저렇게 박수 칠 때 떠나는 사람도 있구나, 진짜. 정말 박수 칠 때 떠나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네, 퇴사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었어요. 궁금해서 왜 어떤 분인지도 물어보고 고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배님이니까 좀 물어보고 했었는데 잘못 배운 거라고 생각해서 너 속았어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길래. 그래도 뭐 도전을 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손 실장님이라면은 되게 뭐 롤모델 그런 거라고 봐도 되나요? 네, 사실 저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성향은 잘 틀린데 나도 저런 성향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 회사를 논다는 게 되게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고민을 딱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고민 상담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네. 직장인 해우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고민의 주인공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약간 후배 혹은 뭐 신입사원 이런 분들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이제 지금까지 겪어오신 그런 경험과 경력으로 네 이런 촌철살인 같은 얘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할게요. 자, 첫 번째 고민입니다. 신입사원 때 일 배우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는데 대리로 승진한 이후에 무기력하고 괜히 짜증만 납니다. 오늘 하루도 영혼 없이 키보드만 치고 있습니다. 사직서가 답입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영혼 없이 키보드만 치고 있는 이 대리님. 대리가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369 중에 3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요 시기 아닌가요? 대리가 될 때가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3이 조금 늘어진 상태? 테이프 아, 늘어진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이 사직서가 답입니까까지 정말 뭐 갈 때까지 가셨어요, 지금. 사직을 하기 직전인데 어떠실까요, 신영님께서는? 저는 사직서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왜냐면 너무 짧고요. 일단 3은 너무 짧고요. 아, 예. 옮겨도 되긴 하는데, 네. 되긴 하는데 3 옮겨서 딴 데 갔을 때 그 원인이 진짜 1인지 사람인지 아마 뉘앙스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견뎌봐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금은 견뎌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 한번 견뎌보고 흔히 아까 우리 얘기한 369에서 6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한 번쯤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교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짜 사직서 쓰기 직전이래요. 사직서 내는 게 답입니까? 하셨을 때. 원인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봤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상태면 사직서를 내는 게 답인 거고 사직서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은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책임을 네. 져야죠. 사직서가 답이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본인의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뭐 사직서 내도 됩니다. 그래요. 뭐 이게 고민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자기 책임질 수 있으면 사직서 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못 내는 거고. 여기서 빠진 게 있어서 그래요. 또 나왔나요 또? 아, 왜냐면은 네. 저는 이제 우리 박규리님이 얘기하신 거랑 네네네. 거의 비슷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뭐 사직서를 던져야 하나요? 라고 하는 거는 감정상 그냥 뱉어낸 말인 거고 사실 이제 자기가 뭐가 답인지 모르는 거는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어떤 일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된 것인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또는 이제 이게 나의 이제 근무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뭐 사람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심각한 본인의 어떤 일에 대한 간섭으로 오는 경우 이런 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무엇이 가장 큰 핵심 문제인가를 먼저 찾아보는 활동을 하시고 그 활동에 따라서 주의를 환기한다든지 이런 후에 그 솔루션을 만들어 보시는 게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면 뭐 사직서 쓰고 싶으면 쓰는 게 뭐 자유니까 그렇죠. 예, 내라 하지만 일단 지금은 조금 참고 주의를 환기하고 조금 한번 이렇게 원인을 한번 잘 규명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원인을 네. 모르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내고 다른 조직으로 옮긴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아마 원인을 알고 계신데 그거를 좀 뭔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또 이제 그것까지 가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마구니가 끼어서 그런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고민부터는 이제 세 분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고민은 이제 규리님께서 네. 뭐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고민입니다. 네. 연차가 늘면서 이제 조직에서 꽤 윗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승진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위로 갈수록 외롭고 저에 대한 험담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싶은데요. 저의 과한 욕심일까요? 후배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뭐 연차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네. 우리가 아는 사람이 보낸 사연 같은데? 아, 그래요? 험담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박규리님도 느끼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네? 읽으면서? 말투가 약간 들리는 경향이 있긴 하네요. 아무튼 뭐 이런 분이 계시대요. 네. 근데 이런 고민들 조금 해보실 것 같아요. 좀 연차가 늘다 보면 후배들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후배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거 누구나 고민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누구나 좋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아니 뭐 좀 잘 보이고 싶거나 알려지고 싶은데. 그럼요. 저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근데 그때 제가 이분 그분 아니시고 다른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게 아, 예. 다른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10명이 있으면 네. 한 명은 널 진짜 좋아할 거고 한두 명은 널 죽어라 싫어할 수도 있고 나머지 한 7~8명은 관심이 없어. 근데 그 한두 명이 너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 8명까지 다 네 편을 만들려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한 명을 진짜 네 후배라고 생각하고 잘 케어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이럭이 나머지 7~8명에 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렇죠. 네, 어차피 다 못 건드리면 그 나하고 친하고 속을 터놓을 수 있는 한 명, 그 한 명하고 직장 안에서 그런 스트레스도 푸는 사람이면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굳이 7~8명까지 다? 만약에 네. 그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잘못 산 거죠. 그건 잘못 네. 살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잘못 산 네, 간단하네요. 잘못 산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규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유리님 지금 기가 막힌 거야. 왜요? 왜 사랑을 받아야지? 왜 사랑 받고 싶으니까? 맞지. 많다니까. 아. 사실 제가 존경하는 뭐 선배님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네. 굉장히 업무적으로 일을 잘하거나 혹은 뭔가 어떤 존경할 만한 포인트가 있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이끌어 나가는 스타일의 상사를 사실은 되게 존경하고 이렇게 동경하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적으로. 상사를 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후배들한테 그렇죠.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후배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까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최근에 제가 좀 가장 이제 저분 정말 괜찮은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을 때 잘 들어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니? 그리고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라고 여쭤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되게 그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나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다음에 저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나도 저렇게 피드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이네요. 네, 제가 존경하고 제가 본받고 싶은 모습을 가진 선배의 모습이 내 후배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본인이 존경했던 분의 어떤 그 부분들을 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궁예님. 네. 중이 제 머리 못 건든다고. 아 예. 그렇게 한데 여러 케이스를 떠올려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은 그래요. 방법을 찾으려고를 하는데 방법은 찾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후배들의 어떤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게 목표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소통을 하자. 소통도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궁극적으로 소통을 하기보다는 그 한 차원 위로 생각해서 진정으로 내가 저 사람, 그러니까 후배들 또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방식과 이것들을 공감하고 있느냐.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솔루션을 가져간다면 저라면 이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어떤 존경과 사랑은 따라오는 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 말씀 정리하면 이제 뭐 존경했던 분의 어떤 본인이 좋아했던 그런 부분들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되 그게 좀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감하고 공감하는 예, 이런 부분으로 노력하면 되고 그게 딱 한 명이면 된다. 사실 되게 착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맞아요, 한다는 맞아요. 것 자체가 되게 그렇죠. 착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은 목적이 있거나 정치적인 분들은 위를 보거든요. 그렇죠. 위를 보는데 그러네요. 내 아래를 보고 이렇게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네요. 한다는 것 자체는 마음씨 자체가 되게 착한 분이거든요. 저 같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런 분들.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한 건데. 예, 예. 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점보다는 이제 존경하고 싶은 부분들을 그렇죠. 배워라.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고민인데요. 세 번째 고민은 주영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저는 예스맨입니다. 거절을 1도 못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후배도 저한테 부탁을 하는 지경입니다.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억울해서 화병이 날 것 같아요.
예스맨 탈출법 알려주세요. 야, 후배들이 부탁을 할 정도면은 얼마나 예스맨이신지. 아까 조영님께서 직접 본인이 예스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인가요? 후배가 부탁하지는 않는데. 아,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네. 어떤가요, 이분의 네. 예스맨 탈출 방법? 노를 해야죠. 노를 해야죠. 야, 간단하네요. 너무 간단한데 이런 분들은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그 노를 하면 본인이 불편해요. 아, 그 맞아요, 노를 한 거에 대해서 혹시 미안해요. 미안하고 네. 막 어떻게 하지 몰라서 내가 더 불편해. 나중에 또 결국 해줘요. 그런 아, 그래요? 아니 네. 지금 예스를 계속 해갖고 합병이 날 지경인데 노를 한번 해보고 고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네. 네, 정리하자면 네. 박규리님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음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자꾸 저를 그 평가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시네요. 네. 아니, 언제쯤 그만하시나 제가 그거 봤는데 나 맞들여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막, 아, 난리 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존감의 문제고 네, 자존감의 문제고 남에게 그 거절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거절했을 때 겪고 있는 실망감에 대해서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하며 그 실망감을 같이 껴안고 가슴 아파하고 정신적인 소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은. 네. 이거 예스맨 탈출하는 방법은? 솔루션은 바로 왔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냥 사실 이거네요. 그렇거든요. 네.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용기가 잘 안 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본인이 불편해서. 그렇죠. 네. 본인이 불편해서 못하는 건데 사실 솔루션은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주영님 본인이 예스맨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못하거든요. 저도 잘 못해서. 노를 어떻게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뭐 돌려서 말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돌려서 말하면 눈치를 채세요. 아, 네. 오히려 눈치를 채세요. 그러면 또 막 뒤에서 또 불편한 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항상 불편하시네요. 왜 불편하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막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겠습니다를 해본 케이스였거든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사실 많이 또 붙잡으시고 다시 생각하고 2주간 팀장님 생각도 해봐라 마시고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슨 생각이냐면 하면 용기가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한번 해봤을 때. 아, 네. 처음이 어렵지. 네, 처음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내가 그거에 대해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노를 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 하다 보면 막 습관이 돼가지고 뭐 무조건 항상 노만 하시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예. 사실 저는 좀 말씀하실 때 좀 부러웠어요. 저렇게 박근혜처럼 해야 되는데 그럼요. 저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그냥 한 번만 해봐라, 노를.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가고 싶은 게 사실은 그 어딜 또 한 단계 더 자존감 가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저는 그 해법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써먹은 방식이긴 한데 네, 뭐가 있을까요? 이기적이 되세요. 네. 내가 가장 나의 세계관 안에서는 내가 주인공이고 나의 그렇죠, 기분과 나의 의견과 나의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누구보다도 소중해야 될 사람은 적어도 나라는 개체가 생각하기에는 나여야 해요. 그 나여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기적인 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쌓아가야 내가 불편하고 미안하는 감정이 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마 이분은 그게 더 힘드실 거예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네, 그러실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네. 분명히. 한 단계 간다면. 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긴 한데. 그렇게 볼 필요 없고 그냥 적어도 나를 조금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래. 얘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번만 노를 해봐라. 자, 그럼 네 번째 사연입니다. 네, 우리 상원님께서 예. 네 번째 사연 좀 읽어주시죠. 예. 이상원입니다. 네. 경력직으로 입사한 분이 있습니다. 연차와 직급이 저랑 같은데요. 어쩌다가 그 사람의 연봉을 알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업무 능력은 제가 훨씬 뛰어난데 연봉은 그가 훨씬 높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배가 아프고 열받습니다. 일도 하기 싫고요. 어차피 일해도 저 사람보다 못 받는데. 이런 감정을 회사에 말하고 당당히 연봉 인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본인이 더 뛰어나다는 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 일단 연봉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저는. 그렇죠. 사실 연봉을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없게 돼 있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예. 물론 할 수 없는데 또
알다 하죠. 알다 보면 서로 다 아시잖아요. 사교상엔 안 되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아시는 것도 맞고.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회사에 더 많은 기여를 해왔던 사람인데 연봉이 더 낮더라. 이럴 땐 자신 있게 연봉 인상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데 이분도 사실 일단 자신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그냥 바로 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왜죠? 저 사람이 뭐 나보다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건 못 받건 간에 그리고 보상 수준이 나랑 차이가 어떻게 나든 간에 따른다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그러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아, 비교하지 말라 이 얘기를 예, 하시는 예. 거군요. 불필요한 비교라고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불필요한 고민 속에 빠져 있어서 비생산적인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를 저는 회사가 객관적으로 업무에 대한 수행 성과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더 퍼포먼스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고 여기 써놨으니까 예. 좀 이상해요 저는 볼수록. 예. 그렇군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성과가 훨씬 더 높고 우리가 핵심 인재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상을 저보상을 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아 이거는 또 그런 제도적인 네.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바라보자면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여기에 선발은 실패한 거예요. 네? 이 회사의 선발은 아. 이 회사의 어떤 제도건 아니면 뭐 그 인사의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사람을 영입하는 어떤 개념 이 자체로 따졌을 때 만약에 회사의, 모든 걸 다 가정했을 예, 경우에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이 회사의 인사는 실패한 인사 하나예요. 예. 그렇군요. 인사 제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돈이라는 게 직장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는 거리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물론 약간 왜 한 번쯤은 다른 분도 네.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해서 오신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몸값을 올리셨든, 그렇죠. 뭐 슬라이딩을 해서 오셨든, 슬라이딩은 뭐예요? 아, 슬라이딩이라고 하면 이제 내 연봉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간다라는 개념인데, 아 똑같은 네, 그냥 연봉으로? 비슷하게 슬라이딩해서 간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가셨든 어쨌든 그분은 그 연봉을 협상을 해서 받아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직장 와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내가 이 직장을 떠나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한 번쯤 트라이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만큼 내가 이 회사를 너무 사랑하는데 좀 억울해하면 넋두리로 그냥 끝날 일이지. 그렇지. 네, 넋두리로 끝나셔야 될 일이지. 그거 갖고 뭐 무조건 안 올려주면 나갈 거예요. 네. 이거는 약간 땡깡? 아, 약간 그렇게 그렇죠,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땡깡. 네. 혹시 뭐 트라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봉 인상에 대해서. 아, 그 제가 그렇게 한 케이스는 그 손모시고 아, 예, 아, 예, 50만 원 예, 케이스밖에 못 들어가서. 올라가지고. 네, 50만 원 케이스 말고 내가. 댓글이 웃겨, 댓글이. 저건 흉내도 못 내겠다는 댓글이 너무 웃긴 거야. 따라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거는 참아 못하겠다. 아, 사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50만 원은 흉내도 못 내겠다는 생각이. 저는 근데 한 적 있어요. 오, 연봉 인상을 요구를 하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랑 비교해서 저 사람 저보다 더 많이 받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정도는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 객관적인 근거를 이렇게 대신 네, 네.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왔나요? 네. 오. 흉내 못 내는 사람 또 생겼네. 그 답이 있네요 그냥. 정답은 아, 근데, 이렇게. 근데 예. 비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랑 비교해서 제가 저 사람보다 난데 저는 왜 이 돈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 저보다 높아야 돼 이렇게 안 하고 대신에 저는 물론 그게 가능한 회사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한 회사였는데 대신 분명하게 저는 이 정도를 받아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이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누구랑 비교해서 요구하지 말고 본인이 더 높게 받고 싶으면 본인의 가치를 어필해서 이제 따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직장인 사춘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서 고민 상담까지 마쳐봤는데요. 참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 세 분도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을 거듭하고 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직장인 사춘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씩 전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기만 견디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이 있고 6년이 있고 또 9년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게 아까 과장님 12년 얘기하셨는데 뭐 15년이 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 자리 내에서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또 그때는 또 다른 방황을 하게 될 거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을 때 이 원인이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어떤 환경 때문이라면 자기하고 맞는 환경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떠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나랑 맞는 곳이 있으면 그런 사춘기는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극복도 금방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좀 나를 위주로 내가 정말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딘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시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자체 또는 내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일련의 탐험과 발견에 반복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로와 다른 방법으로 그 탐험과 발견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 다만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험과 발견이라는 과정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그런 사춘기를 느꼈다 힘들다라고 만약 직장인이시면 그냥 당장 소소한 것부터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하던 거 말고 네네. 주말에 다른 데도 가보시고 내가 과거에 뭐 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네. 생뚱맞게 좀 떠오르는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소소한 취미거리도 좀 만드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것 좀 하시다가 만약에 그래도 극복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조직 내에서 또 환경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하다못해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해주십시오 해서 뭐 전환 배치나 보직 순환 같은 것도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시고 이제 직장을 들어오고 싶은데 이런 걸 정보로 보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그 조직 문화나 직무라든가 특히 내가 이 학년 좀 맞는 거를 해야 좀 덜 후회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런 걸 좀 선배님들이나 이런 방송 보면서도 아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아 난 이게 맞겠다 좀 간접 경험 해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직장인 사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 발짝 좀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직장인들의 성장 욕구 이런 거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나 이런 고민들이 아마 그 성장하는 거를 조금 더 앞당겨주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세 분도 아마 한 걸음 더 나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서 네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아마 슬기롭게 이제 극복하시는 방법을 배우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